현장에서 멘트는 장난스러운 멘트를 치지만 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100%, 120%, 200%까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텅 빈 주차장과 출입문. 사람들로 가득 찼어야 할 5월의 야구장에는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시범 경기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면서 야구 팬들은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갔고, 야구장에는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선수들을 포함한 야구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가 제일 안타깝고, 저희는 또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못하는 부분도 너무 속상했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모여서 야구하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오늘은 빠코의 고등학교 시절 코치님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빠코란 사람의 이 만들어내는 이 퍼포먼스 그런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팀이 왔어? 네. 빠코는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가끔씩 이곳에 들러 훈련을 하곤 하는데요. 한번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예전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진영이한테 또 도움되고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코치님한테 야구 배울 때가 18살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35살이잖아요. 제가 그때 코치보다 나이가 훨씬 많나요, 지금? 나는 그때 너무 젊었었지. 코치님 나이가 어떻게 그때 너 가질 때가 24살. 아, 그렇게 어렸어요? 25, 25. 내가 22살에 시작했어. 아, 진짜요? 이렇게 풀어주면. 아, 너무 아픈데요. 그렇지. 이게 지금 되게 살살한 것 같아. 최근에 좀 촬영도 많고, 그래서 이제 몸 관리를 조금 못한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오케이. 자, 지인 한번 수비자 한번 해봐. 수비자 돼요? 골반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수비할 때는 좀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거 안 찍고 있어요. 아직 현장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장난친 거죠. 오케이. 이게 수비자세 낮춰라 할 필요 없이 이런 박스 하나 두 개만 있으면은. 오케이.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헬스장도 못 갔고 스케줄도 더 빡빡하게 바빠지다 보니까 제가 따로 막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훈련을 받던 파코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코치님,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그거나 그막말잘 듣는 또그 타입이었나요? 제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너는 말잘 듣는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가 이게 띠때가 안 맞아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빗나가죠. 반항기가 약간 있긴 했었어. 뛰다가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었어. 근데 이게 뭐랄까,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은 해잖아.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뭐좀 이렇게 할수 있게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있었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엔 그런 짬밥이 안 됐고, 또 그렇게 또 학교 자체 내가 그랬는지. 이번엔 파코가 가장 좋아하는 배팅 시간입니다. 오! 지금 좋았다. 나이스 와이. 먼저 수고했어.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야외 촬영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몸 운동 안 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선수들이랑 계속 같이 촬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잘하려면 카메라 뒤에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조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빠꼬. 누구에게 거는 걸까요? 네, 순경님. 어, 흥현아. 네. 어, 바로 봤네. 네. 어,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잠실 넘어왔어요. 어, 진짜? 네, 오늘 LG랑 게임이에요. 아, 오후 경기 있구나. 어때, 컨디션 좀 어때? 네, 괜찮아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 야구만 잘하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숙제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보니까 시범 경기 때 잘 치던데. 네. 아 그 홈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알겠어요. 여튼 뭐 고생하고. 네. 네. 형 소식은 인스타로 계속 잘 보고 있어요. 알겠어. 너 좀 한가. 아 이번에는 시즌 시작하고 관중 풀리면은 한번 놀러 가. 네. 응원 갈게. 응원 갈게. 알겠어요. 어 알겠어. 화이팅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즌을 개막하면서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긍정적인 이슈가. 김하성, 뭐 양현종 같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가진 추신수 선수가 또 한국에 왔고 또 SK 구단을 또 신세계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또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줬고 뭐 이런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퇴근 후에도 빠꾸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계속됩니다. 와, 갔다 갔다. 잡아. 좀 야구 역사에 긍정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출발해. 되게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해라,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지금 제가 20대 중반의 저를 상상해도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야, 잘하고 있어, 그런 거 많이 열심히 그냥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후회할 만한 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제가 봐도 그때는 그런 거 할 때야, 잘하고 있다, 나중에 너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